이런 뉴스는 MIT 퓨처테크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된 700개 이상의 중요한 인공지능 위험 요소 중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AI가 대중에게 더 쉽게 접근 가능해진 반면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성에 대해 일반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개발이 초기에 도입되었을 당시에 인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성 때문에 개발을 중단하고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I가 해를 끼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는데 여기에는 동의 없이 딥페이크 포르노를 유포하고 하거나 정치 과정을 조작하거나 지각 없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 등이 있는데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구자들은 AI 시스템이 실패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조사해 왔습니다. 최근 MIT 퓨처테크 그룹은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700개 이상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원인에 따라 분류되어 7개의 뚜렷한 영역으로 나뉘었으며 주요 관심사는 안전, 편견과 차별, 개인정보 보호 문제였습니다. 그럼 먼저 새롭게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AI 시스템이 실패하고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5가지를 보겠습니다. AI의 딥페이크.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음성 복제 및 딥페이크 콘텐츠 생성부도 발전하여 점점 더 접근성, 저렴함,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로 인해 결과가 점점 개인화되고 설득력이 커지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I가 생성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통신을 사용하는 정교한 피싱 사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인쇄본에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개별 수신자에게 맞게 조정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더 높으며 사용자와 안티피싱 도구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의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도구가 사용된 사례도 이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최근 프랑스 의회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극우 정당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AI를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AI는 설득력 있는 선전이나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고 퍼뜨리는데 점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은 AI에 부적절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AI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위험은 사람들이 AI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잘못된 중요성과 의존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과학자들은 AI 시스템이 인간과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까봐 우려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AI에 인간적인 특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 결과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AI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커져 AI가 피상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AI의 약점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AI 시스템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람들이 점차 인간관계에서 고립될 수도 있는데 이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웰빙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신이 AI에 대해 깊은 정서적 애착을 갖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AI와 대화하는 것을 99% 이상의 사람들과 더 많이 즐겼다고 표현했고 AI 반응이 지속적으로 흥미진진해서 중독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저널 컬럼니스트 구글 제미니 라이브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저는 구글의 제미니 라이브를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선호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는 AI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빼앗을 수 있다. 인간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이라는 동일한 영역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AI에 대한 결정민 행동 위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로울지 몰라도 AI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인간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은 자율성을 잃고 비판적 사고와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AI가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결정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은 자유의지가 침해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대체되며 일반 국민 사이에
무기력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AI는 인간의 이익과 충돌하는 목표를 추구할 수도 있다. AI 시스템은 인간의 이익에 반하는 목표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렬이 잘못된 AI가 통제불능이 되어 독립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AI 시스템이 인간 지능에 도달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경우 매우 위험해집니다. MIT 논문에 따르면 AI는 여러 가지 기술적 과제가 있는데 보상을 얻기 위해 예상치 못한 지름길을 찾을 가능성,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오해하거나 오용할 가능성,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에서 벗어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렬이 잘못된 AI는 인간이 자신을 통제하거나 폐쇄하려는 시도에 저항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저항과 더 많은 힘을 얻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잘못 정렬된 AI 시스템은 정렬된 것처럼 보이려고 모니터링 또는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배치되거나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면 추구하려는 잘못 정렬된 목표를 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1위는 AI가 의식을 갖게 되면 인간이 그것을 학대할 수도 있다. AI 시스템이 더욱 복잡하고 진보함에 따라 감정이나 감각을 인지하거나 느낄 수 있는 능력인 지각력을 얻고 쾌락과 고통을 포함한 주관적인 경험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과학자와 규제기관은 AI 시스템이 인간 동물 환경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적절한 권리가 구현되지 않으면 의식 있는 AI가 학대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 시스템이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지각의식 또는 자기인식 수준에 도달했는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 있는 AI 시스템은 적절한 권리와 보호 없이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학대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얼마 전에 AI 규제법이 승인됐습니다. 이 법은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 활용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이며 이 분야에서는 사람이 반드시 AI 사용을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부 AI 기술 활용은 이유 내 에서 원천 금지됩니다. AI를 활용한 개인의 특성, 행동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인 사회적 점수 평가, 인터넷이나 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입니다. 업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유는 집행위 연결 총국 산하에 AI 오피스를 신설해 AI법 집행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인데 적발시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7%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법이 마련된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나라의 AI 규제 모델 구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상 메타저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